정답입니다. 140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읽어보자.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좌표 1에 오케이. 좌표 1에 원점이 0,0고 반지름 모인 원이 있네. 그렇죠? 원이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반지름이 5인 꼼꼼하 원점이 0,0이고 이놈의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25. 그렇지? 그때 전 p가 4,3에서 접선이, p. 4,3의 접선. 접선. 그러니까 반지름이 5가 되겠죠? 그렇죠. 접선이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수업하자. 먼저 본능적으로 이놈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원점이고, 그렇지? 이 접점 4,3이니까, 그렇죠? 공식이 x1 곱하기 x, y1 곱하기 y는 r 제곱이니까, 4 집어넣고 4x, 3 집어넣고 4y는 25가 되죠. 본능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그럼 이쁘게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25는 여기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어. 됐나요? 응. 자, 또 해보자. 또 점 Q를 중심으로 X축과 만난 점 Q래. X축과 만난 점이 Q라고 했어. X축과 만나니까 Y좌표는 0이죠. 이 Q는 이 접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절편을 말하지. 이 직선의 무슨 절편? X절편을 말하는 거지. 항상 좌표를 꼼꼼하게 다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Y가 0일 때 X값이니까, 그렇죠? 그럼 X는 4분의 25가 되겠네. Q의 좌표는 4분의 25, 0이 되겠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 그래. 그 다음에. 또 점 Q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PQ인. 아, 반지름이 PQ인.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반지름이 PQ인. 아, 좀 안 이쁘다. 안 이쁘다.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안 이쁜데요, 사장님? 어, 이렇게. 반지름 PQ. 오케이? 이게 반지름이야, 반지름. 오케이? 그럼 여기도 반지름 R이 되겠네. 됐습니까? 여기에 R이 있네, R. 됐나,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먼저 반지름을 구하자. 오케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점 P 4,3과. 그렇지? 점 Q 4분의 25,0.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까요? 오케이. 차근차근 다 구하게. 스킵하면, 그냥 스타카토로 끊으면서. 그러면 루트. 오케이. 루트. 이건 4분의 16이고 4분의 25니까 4분의 9의 제곱. 그렇지? 둘의 차가 4분의 9지. 그 다음에 3의 제곱. 됐습니까? 루트. 4, 4, 16. 그렇지? 9, 9, 81 곱하기 3, 3, 9죠. 9 곱하기 16이지, 통분해서. 그럼 9로 뺄까? 9로 빼자. 9로 빼면 우리 친구들 여기는 9, 9, 81이고 여기는 16. 그럼 루트 16은 4죠, 우리 친구들. 4 네. 그 다음에 루트 9는 3이고 25는 루트 25는 5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4분의 15가 돼. 그럼 반지름이 4분의 15가 돼요. 그럼 여기 반지름도 그러면 4분의 15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R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돼. Q의 좌표가 X좌표가 4분의 25인데 반지름이 4분의 15야. 왼쪽으로 4분의 15 먹었으니까 이놈은 4분의 10이 되겠지. 4분의 10,0이 되겠네, R의 좌표. 그럼 4분의 10은 2분의 5가 되겠지. 됐습니까? 다시 한번 P좌표는 4,3이고 또 적어줄게. Q좌표는 4분의 25,0이고 R좌표는 반지름이 4분의 15니까 우리 친구들. 오케이. 4분의 15를 빼면 4분의 10. 그래서 약분하면 2분의 5,0이 되는데. 됐습니까? 됐어. 이때 점 Q에서 성분 PR에 내린 점 Q에서 성분 PR에 내린 그렇지? 수선의 반응. 그렇지? PR. 수선의 반응. 이게 바로 PR은 현을 말하지. 이 점 Q를 중심한 원의 현을 말하고 여기에 수선의 반을 내렸다는 거예요. 오케이? 수선의 반을 낼 때 이것을 H라고 했는데 이 성분 pH의 기울기라고 했네. 그럼 뭐야? 이거 수직 이등분이죠? 이거 이등분이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는 점 P와 점
R 성분 PR에다가 절반을 하면 성분 RH 아 죄송합니다 성분 PH 죄송합니다 성분 PH의 길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점과 점차의 거리가 절반이 바로 성분 PH의 길이잖아 됐습니까? 됐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PR 이 점과 점차의 거리 어우 뽀뽀야 누뚜 4분의 16 4분의 12니까 죄송합니다 2분의 8 2분의 5니까 2분의 3 2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2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아우 계산이 4분의 9 4분의 9 9니까 4, 9가의 구조 우리 친구들 통분해야 되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4분의 구름구가 구름구면 여기는 곱하기 1이고 여기는 4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4는 2고 루트 9는 3이고 5니까 루트 5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4분의 3루트 5가 되겠습니다 됐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좌표를 딱딱딱 찍으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원점이 그렇지 원점이 중심이 원점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렇지 이 공식이잖아 그렇지 그때 이 접점을 대입해서 이 접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오케이 그다음 이 접선의 x절편 그렇지 x절편 q좌표니까 x절편 구하고 됐습니까 그럼 q로 중심이 원이니까 점 p 점 q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죠 q와 r 사이에도 반지름 똑같겠지 그래 그럼 r의 좌표를 구하고 두 점이 나왔으니까 두 점사의 거리를 통해서 나누기 2가 선분 pH의 길이가 되겠죠. 점과 점이 나면 항상 점사의 거리와 됐나요, 우리 친구들? 예.